전남 도림미술관 특별 초대전 빅맨 다시 일어서는 몸 주제가 사뭇 심오하기도 한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30년 넘게 작품 활동을 해온 박지호 화가의 예술 인생이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 기획을 담당한 학예 연구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도림미술관의 김세령이라고 하고 이번에 빅맨 박지호 개인전 다시 일어서는 몸 전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예 연구사가 하는 일은 보통 어떤 일이죠? 네, 학예 연구사는 크게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인데 그 외에 학술 연구나 작가 조사 연구, 교육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홍보 등 다양한 역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티미디어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전시를 개최하고 나서도 뭔가 작가와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홍보, 사후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얼마나 유치가 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홍보 사후 관리에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번 전시도 전시 전부터 쭉 준비를 같이 해오신 건데 전시의 의도가 아주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도가 담긴 전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하는 공립미술관과 추천 작가 그리고 전문가 매칭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미술관으로 신생 미술관으로서 지역에서 하고 계시는 작가님과 전문가를 매칭을 하여서 이분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작가와 작품 활동에 대한 방향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설정을 하는 그런 의도의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에 박지호 작가님과 앞서 했던 강훈 선생님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저희 미술관은 개인전으로 또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깊이 있게 작가를 탐구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 같고 규모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좀 큰데 본격적인 전시 이야기 해보기에 앞서서 박지호 작가님 저희가 소개도 조금 드렸는데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박지호 작가님은 앞서 말씀드려주셨던 것처럼 전남 여수의 경도라는 섬에서 태어나셨고 굉장히 어촌 생활에 익숙한 생활가이셨다 보니까 바다의 부유물, 떠내려온 잔재물들이 인간의 실존의 의미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해서 바다와 사람을 연결시켜서 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는 작가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법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데요. 대학 시절에 동양화를 졸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동양화의 기법에 굉장히 익숙한 화가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린넨 천 위에 캔버스 위에다가 동양화 기법을 구현해내는 굉장히 질감적인 요소들이 고운 모래의 입자들을 바운더지를 계속하여서 이걸 펼쳐서 캔버스 위에다가 흩뿌립니다. 모래를요? 네네. 사포질을 계속해서 하여서 굉장히 부드러운 천을 만들어요. 네,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붓이 아닌 페인트 롤러 심을 활용해가지고 색을 계속 중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거대한 캠퍼스에 기법도 굉장히 독특한 작품 활동하고 계십니다. 방식으로 이번 전시의 작품들도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사진들 쭉 보니까 저렇게 작품에 얼굴은 없고 몸만 있는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예요? 네, 사실 몸에는 또 얼굴이 없고 얼굴 안에는 표정이 많이 없는데 이 작가님의 사실 이런 대상들이 모델들이 작가님 지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익명성의 보호 안에서 작가님이 크게 몸을 모델을 잡아서 사실 이 모델들은 사실 개인과 개인 간 그리고 개인과 사회 현실 간에 상처를 굉장히 많은 짙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상처를 신체 부분이나 끊어진 몸의 형상을 그려서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을 보고 그리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그럼 저 사진 같은 경우도 왼쪽 가슴 상부에 상처 같은 것들을 조명하는 그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사실 자세히 전시장에서 그림을 보시면은 상처의 자국도 이렇게 조명 아래 상처의 자국들도 보이는 거대한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하고
상처가 가진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직면하고 마주하는 데에서 그 상처의 자국들도 조금 조금씩 관찰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명을 함으로써 네. 서로 위안을 받고 네네, 싶다라는 맞습니다. 의도가 들어간 거군요. 네. 심오한 주제입니다. 예. 자, 이번 특별전 주제가요. 빅맨, 다시 일어서는 몸인데 빅맨, 뭔가 큰 사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작가님이 사실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 품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관리를 되게 잘했다고 표현을 받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좋으세요. 그래서 작가님 자체도 빅맨스럽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사람이 작가님이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계속 작가와의 대화를 하면서 왜 이렇게 크게 그리고 어둡게 그리냐고 여쭤봤었을 때 네. 사람은 상처를 갖고 태어났고 어떠한 경로로 상처를 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거의 덩어리로서의 우리의 몸은 상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캠퍼스 밖으로 벗어나는 형상도 이 몸에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상처는 크고 거대하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네. 우리가 결국 코로나19로 굉장히 긴 시간 어려운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잘 이겨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그 상처들을 잘 이겨내라는 응원의 메시지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몸은 상처의 집이다. 이 표현 상당히 좀 와닿는데 작품들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앞서 봤었던 몸 장면 같은 것들은 저게 얼마큼 큰 거예요? 지금 사진으로는 좀 확 안 와닿아서 네, 거의 다 200호 이상이고 300호 이상의 작품들도 있는데 2m, 93m에 달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사람 키보다는 더 큰 네네. 큰 사이즈군요. 네네. 저희 전시장 층고가 6m 정도인데 네. 6m에 저는 6m라 해서 층고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에 비해서도 그 압도감과 아우라가 절대 기가 죽지 않는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작품들이 큼직큼직하니까. 네. 전시를 기획을 이제 하고 쭉 홍보까지 지금 나오셔서 이제 하고 계신 건데 네. 큐레이터, 학예 연구사와 작가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작가와 큐레이터는 명확하게 협업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미술관의 그런 주제나 맥락에 따라서 주제가 선정이 되고 나면 사실 다음 해에 전시를 이제 기획을 미리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주제가 선정이 되고 나면 그에 맞는 작가진들을 섭외를 해서 작가 연구를 계속해서 통하는데 그때 굉장히 저도 이번 전시도 그러했지만 작가님과 큐레이터의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얼마나 오랜 기간 이 전시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이 기록이 될 수 있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협업 과정이 굉장히 좀 끈끈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끈끈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저는 과할 정도로 끈끈함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네, 보통 사실 최소 1년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최소 1년인데 저희는 작년 가을쯤에 만나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처음 뵈서 인사드리고 반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응축해서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편하게 밥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작품 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반년 정도 준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긴 고민이 담긴 전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자면요. 작품 배치가 참 특별하다고 들었고 작품 수가 70여 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구성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전시장을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처음에 입구에서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 구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불편하게? 네네. 네. 그러니까 전시장에 들어가면 나의 동선을 내가 헤치고 가야 될 만큼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드로잉 철판에 드로잉의 작품들을 붙인 것과 그다음에 얼굴의 모양을 검은 얼굴이거든요. 그 얼굴들이 같이 이렇게 좀 어울리는 듯 어울리지 않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작가님이 의도하셨던 거는 개인이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상처들은 개인과 타자와의 우연한 관계 속에서 여러 경로로 서로 좀 위안을 받으면서 우린 헤쳐갈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부조화스러운데 조화스러운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 구도의 전시장 외에도 한 켠에 들어가면 다 불편하진 않고요. 안에 들어가면 또 네. 전시장이 또 이렇게 좀 차분한 분위기에 이렇게 차분히 볼 수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련한 것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연계 프로그램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전시의 그 집중적인 이해를 위해서 작고 작가님들 외에 생존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은 작가와의 대화를 좀 필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작품이 주는 이미지가 있지만 이미지 외에 텍스트들도 글들도 많이 있는데 그 작가와의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통해서 관람객들과 직접 소통을 함으로써 더 작품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그간의 작품의 세계들을 더 촘촘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와의 대화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저희 박지호 작가님 같은 경우는 7월 중순쯤에 주말경에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번 작가와의 대화는? 네, 이제 작가님이 사실 이렇게 공식 석상에 나서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담 얘기는 되게 이렇게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잘하시는데 이렇게 서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폭발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서 저희가 이제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저도 부담스럽고 작가님도 부담스럽지 않게 전시장 안에서 혹시 좀 캐주얼하게 작가님 뭐 조각품에 앉아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로 좀 캐주얼하게 해보자라는 제안을 서로 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0여 개의 작품 그리고 전시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직접 전시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학예 연구사가 보는 작품이 있을 것 같고 작가님이 보는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좀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작가님이 또 꼽으신 게 또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작가님이 아마 사실 저는 사연을 들은 것만 있지 작가님의 그 몸에 있는 주인공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시장에 어제 개막식을 했는데 지인분이 오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듣기로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산전수전이 많았던 그런 사연들을 또 이제 좀 지금도 이렇게 잘 겪어내고 잘 살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저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상 시리즈, 그러니까 조각 작품의 전시장 외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대한 몸들이 이렇게 전시장 안에 이렇게 아우라를 뿜으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몸들을 작가님이 아까 독창적으로 구현해주신 기법 을 통해서 그 작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관찰해 보고 좀 멀리서 좀 떨어져서 보고 이렇게 좀 여러 면으로 좀 앉아서 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예 연구사님께 도립미술관 다음 전시 계획도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저희 이어지는 다음 전시가 일주일 남았는데요. 6월 30일에 개막하는 전시가 윤재우 회거전 색채의 의미라는 주제의 전시와 애도 상실의 끝에서라는 전시입니다. 고 윤재우 작가님은 전남 강진 출신이시고 저희 지역 작가이고 대한민국 서양화 1세대 작가로 손꼽습니다. 작품의 기법이 약간 짙은 윤곽선에다가 따뜻한 색을 많이 쓰시는데 약간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고 다음 전시가 애도 상실의 끝에서라는 전시인데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상실감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상실의 시대를 애도하고 위로하는 마음에 국제 전시인데요. 게르하르트 리히터 그리고 빌비올라 그리고 박영수 김수자 작가님들 국제적인 작가님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전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전시들 많이 계획되고 있으니까 전남 도립미술관 한 번씩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세령 학예연구사와 함께했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